네,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 가서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다들 목 자르겠다. 이런 행패까지 부렸는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전 청와대 행정관이신 공직자들 사이에 목 자르겠다는 말이 뭐 유행이 되고 있나요? 좀.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청와대 행정관이라면은 다른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 그 기사분이 또 연세도 훨씬 더 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한테 예의에도 어긋났고 술도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만취 상태로 저녁에 저런 시간에 다닐 수 있는지 적어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11시 반에 택시를 탔다고 네, 그러네요. 11시 반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보통 그때까지 보통 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어야지 저때 만취 상태가 돼서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은 좀 이해가 좀 어렵고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가야 되는데 집이 또 상당히 멀거든요, 청와대에서. 근데 저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그 예. 공직자들을 감시 감독해야 되고 공직자들을 좀 진두지휘해서 일해야 될 행정관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좀 전혀 잘못된 일이다. 좀 다시 한번 좀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예. 그런데 저 피해자가 예.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는데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뭐 되면? 근데 이게 폭행이잖아요, 네, 사실. 폭행이고, 네. 폭행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자라거든요. 처벌을 원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정말 뭐 사과를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치부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끝낼래요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뭐 불기소 처벌할 수밖에 없죠, 검찰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잦아드는 건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전직 행정관, 그분이 어떤 이런 일로 해서 전체 청와대 행정관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세간의 안 좋은 시선을 보게 되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이 같은 청와대 행정관들의 어떤 일탈 행위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비위로 청와대를 떠난 행정관 3명 중에 2명은 뭐 민정수석실 소속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 1월에 문건 파문의 배후로 지목됐던 음종환 행정관이 있었고요. 항명파동의 주인공도 김영한 민정수석이었죠. 네. 그리고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씨도 민간업체 간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잦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글쎄요, 걸뭐 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청와대의 기강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전에 문건 파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흔적들이 많이들 보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 이양수 평론가께서는 다른 입장을 또 견지하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걸로 우린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제로 비서실장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또 밑에서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어떤 위계 질서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또 보면 저 자막에 나오지만 청와대 복무 점검 기간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대통령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너무 편애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위계질서가 막 흐트러지는 거는 그 정말 리더의 몫이 굉장히 크거든요. 혹은 비서실장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게 아닌가.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인사 조치는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빠른 시기에 어떤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청와대 분위기 다잡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사고의 원인을 청와대 기강 해이다. 뭐 리더십이 무너졌다라고 확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일탈행해 가지고 학생들이 영향받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성인들이거든요. 30살, 40살 먹은 사람들입니다. 청와대 기강이 아무리 무너졌다 하더라도 행정관 입장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밤에 술 먹고 가다가 만취 상태 행패 부리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사실은 이 사람 저는 모르는데 이분이 평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봐야지 이거를 우리가 청와대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랬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모든 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닌가. 물론 청와대 기강 확립도 중요하긴 하죠. 네. 이어서 평론가님 말씀하시기 사실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청와대 행정관들이 나 청와대 행정관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권한이 그렇게 막강합니까? 실제로? 글쎄, 뭐, 일은 이제 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뭐 행정관이라는 게뭐 단일 직급이 아니고 2급에서 이제 5급까지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뭐 그중에 이제 책임감 있게 뭐 일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위에서 이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 청와대로서는 어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거는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고 그 사실 맨 처음 들어온 그 교육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뭐 나 청와대다 뭐 그 약간 권위주의적인 어떤 네.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보이면 절대 안 되고 그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 공직기강을 통해서 올라오면 반드시 처벌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제정신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어떻게 만취 상태라고 뭐 핑계 사실 만취 상태로 가는 것도 문제죠. 어떤 품위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만취 상태까지 하는 것은 문제고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어떤 각성을 좀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